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옥성성 목사의 충청교회 부임 30주년 기념 강해집. 충청교회에서 보낸 시간 동안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한 책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책은 요한복음에 대한 옥 목사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저술됐습니다. 옥 목사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 보고 듣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했던 인물이 요한이라며 예수 녹취록 믿음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한복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한은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혹시 힘들고 어렵고 또 번아웃되어 있는 분들 아마 이 책을 대하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 교육 전문가가 소개하는 태아 성장 단계별 맞춤 기도문, 엄마 아빠의 태교 기도입니다. 책은 임신 준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또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40주 태아 기도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도록 돕는 임신 준비 기도문과 태아와 임신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임신 정보 계열별 키포인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40주 기도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태담, 아기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아내를 격려하는 남편의 기도, 또 임신부를 위한 상황별 성경 구절이 담겨 있어 부부의 태아 기도와 육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따뜻한 성과 연애 이야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교육자까지 함께 배워야 할 성경적인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입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지만 학교와 교회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성이야기, 책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격려하며 성과 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려줍니다. 또 성경적인 메시지는 물론 성과 연애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건네며 피상적인 성교육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삶에 스며드는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